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로드 중그레이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지만 제품 셀렉과 영상 기획은 제 마음대로 진행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연락이 와가지고 냉큼 협찬을 받아버렸죠. 야, 궁금했다. 자, 그러면 로드 중그레이 옷으로 진행하는 스프링 썸을 제가 좋아하는 취향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티는 바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여름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주는 경쾌한 무드가 전 여름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고를 땐 좀 예민한 편이에요. 검정 하얀색 스트라이프 안 돼요. 검정 누리끼리 스트라이프 됩니다. 아이보리가 들어가줬을 때 좀 더 분해 나는, 부티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따로 스트라이프 티셔츠 아몰 쪽이 좀 변형되어서 절개 디테일이 들어간 게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 하나만 걸쳐도 뭔가 밋밋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면백 티셔츠를 보들보들 찰랑찰랑 하되 툭 튀나 비침 걱정이 없을 제품이에요. 적당히 두께감이 있는 편이에요. 오버핏으로 입어줘야 제맛이기 때문에 저희 모델 기준 사이즈 두 개를 비교하는 착샷도 보여드립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데님과 매칭을 해주시면 데님이 더워 보이지 않게 해주는 좀 경쾌한 무드 연출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치노 팬츠와 매칭을 해주셔서 좀 더 코지한 느낌, 감성 있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반바지랑 딱 매칭을 해주면 귀염뽀 짝짝꿍반 제 취향이에요. 스토커즈. 여름에도 셋업 하나 있으면 코디 걱정이 좀 없는데요. 여름용 셋업에 추천드리는 소재는 린넨과 텐셀 조합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린넨 자체가 시각적으로 오가닉한 무드 시원한 느낌을 내주면 텐셀이 찰랑찰랑거리는 그 쫙 감기는 맛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찰랑거리면서도 오가닉한 무드 연출이 됩니다. 제 기준 이 브라운 컬러감이 제 취향이에요. 대존이에요. 그렇지만 무난한 블랙 컬러감도 활용도가 좋을 거고요. 네이비, 베이지 컬러도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반팔 셔츠가 좀 아재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게 좀 덜한데 그 이유가 바로 카라에서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카라 셔츠는 절개가 돼서 접히는 형식이라면 이 제품은 쭉 이어져서 접히는 방식? 좀 더 답답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 카라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오픈 카라 느낌을 주고요. 뒤쪽에 모여지는 플리츠 디테일까지 감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셋업으로 나온 팬츠도 굉장히 단품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소재감의 와이드한 팬츠로 찰랑찰랑거리는데요. 사실 로드 종그레이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팬츠류예요. 실루엣적으로 항상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요. 이 제품 앞쪽 허리 쪽에 절개가 없이 무호비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너입을 할 경우 허리 라인이 좀 이뻐 보이거나 여기에 벨트로 액세서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맛? 그리고 허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좀 내려와서 시작되는 자그마한 정말 작디작은 플리츠, 이거가 감성 아닐까 싶네요. 셋업이니만큼 셋업 그 자체로 즐기셔도 되고 안에 이너 티셔츠만 입어주셔도 코디 뚝딱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업만큼은 단품 활용도가 좋으니 팬츠 실루엣 즐기시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치노 팬츠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치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티그 치노 팬츠인데요. 코튼 폴리 나일론 소재로 면만 섞였을 경우 오는 그 구겨짐, 그걸 잡아줬고 살에 닿는 터치감 또한 굉장히 시원합니다. 두께감적으로 얇기 때문에 한 여름까지도 가능할 치노 팬츠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분해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자세히 보시면 원단감이 헤링본 짜임으로 돼 있어서 그 청어 뼈 무늬가 자세히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는 감태는 없지만 저는 본다고요. 스트레이트 핏으로 그냥 기본템 휘뚜루빠뚜루 막 입기 좋은 치노 팬츠로 추천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추천 색감은 크림과 베이지 컬러예요. 아무래도 좀 더 시원해 보이기엔 밝은 컬러감을 추천드려요. 크림 컬러로 좀 더 시원한 맛을 내주고 베이지 컬러로 클래식하게 왔다 갔다 코디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스토커즈.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 좀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데님 제품도 새 제품이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갬성 연청 팬츠로 투턱 크롭 팬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턱이 들어가서 동글동글한 핏을 연출해주고 여름이기 때문에 크롭한 발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맛. I can see you. 그리고 너입했을 때 주머니가 사선으로 들어가서 이게 슬랙스 데님인가 하는 그런 맛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좀 더 깔끔한 느낌의 데님 팬츠도 찾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미디가 좀 길고 전체적으로 어벙벙한 느낌의 데님 팬츠예요. 실루엣적으로는 편하되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팬츠. 턱처럼 보이지만 턱이 잡힌 게 아니라 다트로 절개를 내주
내준 건데요. 그래서 풍성한 실루엣이 아니라 미니멀 깔끔한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지만 여름에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할 데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님 추천은 바로 쇼츠인데요. 제가 요즘 버뮤다 쇼츠에 빠져있어요. 턱이 하나 이렇게 잡혀있고 어벙벙하듯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컬러감 또한 블랙워시 제품으로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버뮤다 팬츠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무지 티셔츠도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레이어드 티셔츠입니다. 말 그대로 레이어드 한 척 해주는 티셔츠. 면백으로 보들보들 찰랑거리되 툭 튀나 비침 걱정은 없을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레이어드 된 듯한 포인트와 가슴 포켓으로 심심하지 않을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슴 포켓 디테일이 들어간 티셔츠인데요. 동일하게 면백 탄탄 보들보들하되 툭 튀 비침 걱정 없는 원단감. 포켓 외에도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걸치셔도 심심하지 않을 법한 티셔츠입니다. 게다가 이 어깨 라인이 승모 앞쪽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딱 떨어져서 그런 센스. 스토커즈. 그리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반팔 셔츠들도 있길래 데려왔는데요. 넵쪽에는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 절개선을 따라서 히든 포켓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깔끔하더라고요. 뒷면은 날개로 덮어주되 안에 메쉬 처리를 해줘서 땀 방출이 슝슝. 코튼 나일론 터치감으로 바삭하지만 건조한 느낌. 매트하기 때문에 전 촌스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 그린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반팔 니트예요. 또 니트 전공자들 빠질 수 없잖아요. 면으로 만들어진 면 니트인데요. 면이지만 거칠지 않 되게 쾌적한 느낌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소매랑 밑단만 립 처리로 살짝 잡아줬기 때문에 티셔츠처럼 막 입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티셔츠 질리잖아요. 니트 고고!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협찬권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편안하면서 심플한 무드이지만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들을 잘 잡아줘서 실루엣적으로도 이쁜 브랜드. 저는 개인적으로 동갑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협찬권 진행했으니까 이벤트 진행해봐야겠죠? 워낙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다 넣지 못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 제품들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엄선한 협찬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존 그레이는 제가 좋아합니다. 그럼 안녕!